자, 이제 1세트 남자 복식 경기로 시작하겠습니다. 블루원 엔젤스의 강민구 엄상필 조와 크라운에테 홀딩스의 김재근 다비드 마르티네스 조가 오늘 1세트 경기를 가져가겠습니다. 자, 초구는 김재근 선수. 오늘 뭐 라인업에서 김재근 선수가 이렇게 복식의 두 게임을 출전했다라는 걸 그만큼 네. 조금 첫 번째 복식이 좋지도 않지만 좀 팀을 좀 안정화시키는 네. 네, 그런 팀 오더가 아닌가 싶습니다. 주장이 나선다는 거겠죠? 네, 직접 봐서 맞춰냈습니다. 일단 초구 배치가 아주 편하게 섰기 때문에 글쎄요, 이 컨디션만 괜찮다면 초반부터 다득점 좀 그렇죠. 예상해 볼 수 있겠네요. 예. 포지션도 그렇게 좀 만들 수 있는 네. 1-4-1-4-5 포메이션이거든요. 아, 지금 스윙 준비는 저 힘껏 뒤돌리기를 준비했던 것 같은데 네. 뒤돌리기 좀 무리죠. 시간이 가고 있는데 타임아웃을 네. 예, 바로 신청을 합니다. 네, 타임아웃 좀 써서 앞돌리기 짧게 계산 철저히 해야 됩니다. 예. 내 공의 지금 출발 각도를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예. 이 공이 단장 장으로 가서 빨간 공을 맞으면 다음 공이 잘 쓸 확률이 높죠. 네. 상당히 초반부터 네. 신중한 네 김재근 선수입니다. 네, 단장까지 맞았고요. 그렇지 이렇게 맞으면 네, 다음 네, 공이 바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예. 포지션 플레이 아주 뭐 가장 기초적인 그런 장면이었죠. 네. 자, 초반부터 연속 득점 블루원 엔젤스 상대로 강했던 4승 1패로 강했던 김재근 선수 오늘도 초반에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뒤돌리기로 가는 거 괜찮죠? 네. 섬세한 노란 공 컨트롤을 예. 보여줍니다. 그리고 성공. 아 지금 뭐 아주 고급스러운 네, 그런 장면이 나왔습니다. 네. 딱 키스가 빠질 만큼의 두께에 딱 최적 두께에 맞춰놓고 완전한 컨트롤을 지금 보여줬죠. 네. 조금 가까이 붙긴 했지만 얇게 맞추면 네, 충분합니다. 아 이거는 김재근 선수가 회전을 너무 뺐어요. 예. 지금 이 두께에서 나가게 되면 키스와 또 짧게 빠지는 두 문제가 겹친다. 그래서 키스도 빼고 내공도 짧아지지 않게끔 무회전을 줬는데 두께가 너무 잘 맞으면서 아주 길어지고 말았죠. 네. 김재근 선수 첫 번째 이닝에 석점을 기록했습니다. 자 그리고 블루원 엔젤스의 차례인데요. 강민구 선수입니다. 단식 14승 9패, 복식 13승 13패. 하지만 최근에 엄청난 페이스를 보여주고 있는 강민구 선수입니다. 아 지금 비켜치기 짧게는 뭐 들어가주면 고마운 마음을 네.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아주 난구였습니다. 자, 첫 타석부터 네. 난구가 서면서 풀어내지 못했고요. 자연히 그 상단 회전이 발생하기 때문에 네. 좀 저렇게 짧게 진행될 수밖에 없었어요. 네. 마르티네스 선수가 첫 세트를 거의 뭐 책임을 져주다시피 했던 그런 위치였는데 최근 이 첫 세트가 잘 안 풀려요. 예. 그리고 근데 마르티네스 선수 대블루원전에서는 복식이 6전 전승이에요. 예예. 단식에서 2패가 있는데 아하. 정말 복식은 아주 그동안 잘해줬던 거죠. 예. 마르티네스는 공타로 물러섰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블루원 엔젤스 상대로 복식 참 좋았는데 마르티네스가 하지만 최근에 또 복식에서 5연패 네. 예. 당구가 참 이렇게 흐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뭐 야구 중계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선수가 타격이 아무리 좋다가도 예. 또 자연스럽게 그 하락세가 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유가 예. 별로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냥 뭐 이렇게 바이오리듬 같은 뭐 그런 상황도 있는 건데 당구도 똑같아요. 네 그렇군요. 아. 늘 뭐 자신의 그 컨디션을 최고로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수 있을 뿐이죠. 네. 블루원 엔젤스도 초반에 타임아웃을 신청했습니다. 엄상필 선수.
비껴치기는 만들어내기 좀 까다로운 배치죠. 네. 아우 이거 너무 매끄러. 네, 아 저를 깜짝 놀랐습니다. 네, 아주 깜짝 놀랄 만한 샷을 성공했습니다. 지금 보시면 뱅크샷으로 네. 두 점인데요. 어, 엄상필 선수. 예. 가끔가다 제가 뭐 엄상필 선수의 그 초감각 같은 샷에 예. 제가 많이 놀랄 때가 있다 했는데 지금도 딱 그런 장면이에요. 네. 그런데 본인은 뭐 별거 아니다라는 표정이에요. 네, 아주 깊이 또 요즘 몰입이 정말 잘 되는 것 같아요. 네. 엄상필 선수는 기세가 살아있기 때문에 뛰던 네. 기로 맞춰냅니다. 아유, 네. 기세가 살아 있습니다. 약간 네. 좀 짧아지지 않을까 이런 상황이었는데 네, 잘 스트로크가 그래도 제대로 들어간 거죠. 네. 김재근 선수의 석점에 맞받아서 바로 석점 채워 넣습니다. 길게 포쿠션으로 가는 게 좋아요. 네. 자, 네 번째 쿠션까지 맞고 성공 역전. 자, 블루온 엔젤스가 최근 이 상승세를 가질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초반에 그렇죠. 예, 초반에 앞서 나가는 것, 기선을 제압하는 것. 엄상필, 강민구 이 두 조합이 네. 막강한 그 화력을 뿜어내는데 예. 그 화력을 견딜 수 있는 팀이 지금 어느 팀일까요? 아, 크라운에테가 그 동안은 이제 계속 막아섰었는데 이 흐름을 타기 전이었단 말이죠. 그렇죠. 예. 뱅크샷입니다. 아, 이거 들어갔어요. 이거 회전 있습니다. 와, 엄청나네요. 예. 당구를 너무 잘 치면 이렇게 그 찬사가 붙잖아요. 예. 뭐 어떻게 잘 친다, 뭐 귀신같이 잘 친다, 뭐 여러 말이 있지만 뭐 당구계에선 저희 선배들은 뭐 산신령 같이 친다 그런 말을 주로 썼는데 엄상필 선수의 모습이 딱 그런 것 같아요. 그러네요. 네, 두 뱅크 들어가죠. 네. 회전을 다 살려야 됩니다. 아, 들어가진 않았지만 예. 그래도 두 뱅크 이후에 목 족구의 한쪽 면을 정확히 맞췄다. 네. 네. 거기까지도 쉽지 않은 과정입니다. 예. 그만큼 이제 기세가 좋고 빠릿빠릿한 어떤 본인의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장면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혼자서 6점을 책임지고요. 역전까지 만들어내고 이제 자리로 돌아오는 엄상필 선수. 첫 예. 이닝부터 대단한 예. 샷들을 보여줬죠. 김재근 선수입니다. 네, 앞돌리기를 3로 볼 것이냐 4로 볼 것이냐죠. 예. 아, 지금은 네. 아. 이 공이 3로 보긴 맞지만 조금 두께는 조금 두껍게 맞으면 키스의 염려 이런 게 살짝 있었거든요. 네. 그걸 조금 의식을 한 게 아닐까 싶어요. 그렇군요. 너무 두꺼운 빨간 공이 위로 올라가서 내기를 앞을 딱 가로막는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공이 빨간 공보다 먼저 돌아 나가야 되겠다 생각하면 약간 두께가 빠질 수가 있는 거죠. 네. 강민구 선수도 출발 공이 괜찮습니다. 네. 앞서서는 너무 난구였고요. 이번에는 놓치지 않습니다. 네. 네. 너무 좋은 배치로 연결됐죠. 예. 와. 자, 연속 득점. 네. 두껍게 맞은 게 아닌가 싶었는데 여기서 오히려 이 빨간 공이 측면에 부딪히면서 네. 다음 공이 좋아졌습니다. 자, 계속해서 포지션이 만들어지는 강민구 선수입니다. 네, 너무나 좋은 배치죠. 예. 뒤돌리기. 길게 포쿠션으로 봤어요. 네, 놓치지 않죠. 강민구 선수와 이 엄상필 선수는 이
스타일도 지금 상당히 예. 흡사해요. 딱 최적의 힘으로 득점도를 네, 멋지게 해주고 있습니다. 네. 포스트 시즌 꼭 가겠다라는 의지가 느껴지는 시즌 뭐 지난 시즌이 끝나고 스롱피아비 선수가 영입 소식이 알려지면서 이제는 블루언젤스 우승 후보 팀이다 바로 네.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야오, 오, 예. 너무 두껍게 맞았죠. 그러네요. 자, 엄상빈 선수가 무언가를 어필을 했는데요. 일단 이 장면을 보고 이야기를 이어나가겠습니다. 자, 야, 이건 뭐 맞은 게 아니죠 지금은. 네. 저 엄상빈 선수가 맞았다 안 맞았다 가지고 어필한 건 아니에요. 경기장 안에서 무언가 네.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확인되면 저희가 나중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크라우네트의 차례고요. 뱅크샷을 시도합니다. 3 뱅크 이후에 성공. 두 점 추격. 네, 다음 공 괜찮은데요. 네. 아, 이런 계산 쉽지 않은 계산인데 정확하게 맞춰내네요. 30초 안에 이런 계산을 끝내고 실행까지 옮긴다. 참 쉽지 않은. 그렇죠. 네, 일련의 과정인 것 같습니다. 이런 그 경지에 오기까지는 많은 그 시간이 걸렸던 거죠. 예. 좀 얇게 맞았는데요, 이번엔 득대가. 네. 아, 마르티네스 여기서 조금 아쉬운 실수를 합니다. 그러네요. 뱅크샷은 멋졌습니다만 네. 이 다음 샷을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잘 될 땐 저런 길이 딱 보이고 그다음에 걱정 같은 게 없어요. 근데 안 될 때는 필요하지 않은 것까지 이제 생각이 예. 드는 거예요. 빠질 길이 먼저 보이죠. 내 공이 들어가는 길까지만 볼 필요가 있어요. 네. 그 이외의 것은 다 걱정이고 잡념일 수가 있는 거죠. 네. 어, 지금 투뱅크. 아, 지금 조금 좀 예. 속도가 아쉬웠어요, 이번에. 네. 조금 더 이 힘도 약간 더 두껍게 맞추면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네. 그건 거의 뭐 완벽한 두께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속도를 써주는 게 어땠을까. 네, 아쉽습니다. 네, 공이 먼저 맞아버리면서 득점엔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좋은 시도였고요. 김재근 선수입니다. 길게 세븐 쿠션까지 노릴 수가 있죠. 식스에서 안 들어가면 또 빠져나갈 틈이 생기죠. 네. 길게 봤습니다만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블루온 리조트와 크라운 혜태의 1세트 남자 복식 경기. 강민구 선수 타임아웃을 신청했습니다. 자, 왼손으로 네. 거의 뭐 코너 가장 깊숙한 곳에 돌려내야 되는 거죠. 네. 아, 이거 이렇게까지 길 줄은 몰랐던 거죠. 네. 빨간 공, 흰 공으로 바로 가야 되는데 빨간 공의 그 반대쪽 측면에 부딪혔죠. 네. 빨간 공이 좀 왼쪽에 맞아야 되는데 오른쪽에 맞고 말았습니다. 마르티네스 선수입니다. 살짝 좀 신경이 쓰이는 배치입니다. 네. 네, 이런 5 쿠션은 안 들어갔을 때 일단 공은 쉽게 주지 않습니다. 예. 오, 잘 풀었어요. 일단 풀어냈고 네. 한 점 추격합니다. 쉽지 않은 포지션을 해결했습니다. 네. 다 돌아다니는 그 거리 자체가 공이 길잖아요. 그러면 난이도는 상승하는 거예요. 예. 게다가 이번 이목 족구가 외길에 걸려 있었죠. 지금은.
그렇지만 잘 풀어냈고요. 네, 빨간 공 처리하는 걸 지금 눈여겨볼 필요가 있죠. 네. 네, 요 빈 공간으로 안전하게 처리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수구는 제 2목 적구를 맞췄습니다. 연속 득점. 지금 뭐 블루온 리조트가 쾌조의 6연승을 했지만 여기에는 좀 재밌는 사실 하나는 거기에 신한 알파스가 거기 두 게임이 있었고요. 네. 또 TS 샴푸 히어로즈도 거기 두 게임이 있었어요. 네네. 그 다음에 뭐 웰컴 저축이나 이런 팀들하고는 아직 만나지 않은 거예요. 네. 크라운 에테도 마찬가지고요. 예. 이제부터 이제 강팀하고 만나는 대진들이 쭉 이어집니다. 자, 두 점으로 이번 이닝 마무리를 짓습니다. 9대 7까지 따라왔고요. 크라운 에테. 아, 이런 잔실수 잘 안 나오는 마르티네스 선수인데 네. 확실히 최근 들어서 이 컨디션이 약간 좀 저하된 듯한 네. 그런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선 이닝에서도 약간 그 맞춰줘야 하는 그렇죠. 네, 그런 위치에 공을 실패를 했던 모습을 보였고 이번 이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엄상필 선수입니다. 오, 조금 짧아지죠 이제. 예. 뭔가 스트로크가 원하는 스트로크가 되질 않았어요. 엄상빈 선수는 항상 좀 조심해야 되는 게 정말 잘 치거든요. 예. 근데 그게 너무나 섬세한 방법으로 들어가다 보면은 자칫 내 필링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너무 예민하고 깊은 그런 스트로크 방법 이런 거는 조심해야죠. 예. 김재근 선수입니다. 길게 포쿠션 이후에 노란 공, 빨간 공으로 진행시키는 라인이죠, 지금은. 네. 자, 노란 공, 빨간 공. 네, 뱅크샷 성공. 지금 뭐 포지션 플레이가 잘 되진 않았지만 그렇게 포쿠션으로 보는 건 계산도 쉽지만 득점이 됐을 때 네. 뒤돌리기 나올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네. 지금. 다시 동점을 만들었고 이제 크라운 에테가 다시 앞서 나갈 수 있는 기회. 얇게. 아, 이거 길게. 어, 기가 막히네. 예. 저렇게 얇게 왔죠. 보통 맥시멈으로 짧게 들어오는 게 하는 수가 있는데 네. 세밀한 조절 잘했습니다. 네. 야, 이렇게 역전을 만들어냈습니다. 김재근 선수. 무게감이 있는 김재근 선수예요. 다시 한번 비슷한 방법으로 공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돌아 나와서 성공입니다. 잘 쳤어요. 네. 위기에 빠진 팀을 지금 리더 예? 김재근 선수가 지금 구해내고자 네,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자, 첫 세트부터 엎치락 뒤치락 재미있는 경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번 공 역시도 성공 들어갔어요. 예. 약간 좀 움찔할 만했죠. 왜냐하면 이게 짧게 진행되다 보니까 네. 그랬다면 뭐 김재근 선수 스스로 타격을 좀 입을 뻔했어요. 하지만 맞았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되도록이면 여기서 김재근 선수 마무리를 져줘야 됩니다. 네. 남은 점수는 석점. 옆돌리기 들어갑니다. 두 점을 남겨놓습니다. 어, 김재근 선수. 김재근 선수도 뭐 매 순간순간이 전혀 빈틈이 없는 그런 공격을 오늘 하고 있어요. 네. 6연속 득점. 좋아.
세트 포인트를 만들어냅니다. 지금 내공의 컨트롤만 잘하는 게 아니라 일목적구 컨트롤도 거의 내공 컨트롤 못지않게 예. 두 컨트롤을 동시에 지금 뭐 빈틈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바로 지금도 쓰리 쿠션으로 바로 조용히 내려보내는 네. 더블 쿠션을 시도하죠. 자, 뭐 할 말 없게 잘 칩니다. 끝냅니다. 네. 와, 대단한데요. 네. 8연속 득점으로 김재근 선수가 이번 네. 세트를 끝내버렸습니다. 최근에 첫 세트 승리가 거의 없었던 네. 크라운의 테라운인데 김재근 선수가 그 문제를 바로 해결해 줍니다. 예, 참 블루원 엔젤스의 그 파죽지세. 하지만 네. 김재근 선수, 크라운 혜태가 왜 블루원 엔젤스를 상대로 이렇게 잘했는지 김재근 선수가 증명을 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예. 자, 첫 번째 세트 김재근 선수의 8연속 득점에 힘입어 크라운 혜태가 1세트를 먼저 가져갔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